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철학원장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가는 곳마다 궁합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이란 결혼할 때의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의 사주팔자를 풀어서 서로 상생 혹은 상극관계의 기륜화복을 따져보는 것을 궁합이라고 하는데요. 궁합에는 12띠로 궁합을 따져보는 격궁합과 오행을 분석하여 따져보는 속궁합이 있습니다. 대부분 궁합을 본다라고 하면 사주팔자를 통해서 띠는 물론 일간을 중심으로 따져보게 되는데요. 사주상의 오행의 비교를 통해서 나쁜 살이 있거나 원진살이 끼어 있거나 혹은 상충이 되면은 궁합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 문화의 가치관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면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결혼 후 벙어리 3년, 김어걸이 3년, 장님 3년과 같이 서로 맞지 않는 궁합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벙어리 3년, 김어걸이 3년, 장님 3년으로 참고 극복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가 맞지 아니하면은 이혼이라는 카드를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가는 곳마다 궁합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궁합을 보는 역술인의 식견과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주팔자를 해석하느냐? 혹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정말 실력 있는 역순이를 만나야만이 좋은 궁합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 궁합을 보는 데 있어서 상업적인 수단을 앞세우는 곳은 결코 좋은 궁합을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궁합이 좋지 않는 관계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는 곳이 있겠다라면 정말 좋은 곳이겠으나 상식밖의 얘기로 상술을 앞세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궁합이 나쁘니 구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식의 속보이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철학과는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되며 실력과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궁합을 잘 보는 곳을 찾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소생은 30수년 동안 보훈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커플들의 궁합을 봐왔습니다.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다른 곳에서 궁합이 나쁘다라고 했는데 제가 풀어볼 때는 그 궁합 결과가 상당히 양호한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그 커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궁합 결과는 뒷전이고 상술을 앞세워서 실제 궁합하고 다르게 얘기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잘 살필 줄 아는 궁합 잘 보는 역술인을 찾아가서 궁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좀더더 견고하고 또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가야 할 배우자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궁합.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직도 아무 곳에서나 궁합을 보시겠습니까?